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실질적인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저렴한 곳이 어디인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한 달간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를 넘베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국가 내의 여러 도시 중 가장 저렴한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삼아 각국의 도시를 비교해 1인 기준 예상 월 생활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여행금지 국가는 배제했고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입니다. 수도이긴 하지만 비슈케크는 농업이 경제 핵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슈케크에서 1개월간 거주할 경우 예상되는 피로 생활비는 742.2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반 생활비 388.8달러와 월 임대료 353.4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품목별 주요 물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외식 분야에서는 2인이 중국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대략 23.34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의 지출은 바나나 1kg을 구매할 때 1.57달러, 양파 1kg을 구매할 때는 0.37달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 비슈케크에서 나이키 러닝원을 구매할 때는 64.19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9위는 알제리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도시인 오랑입니다. 오랑은 알제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석유 및 가스산업과 관광업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랑에서 1개월간 생활할 경우 예상되는 생활비는 631.5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중 월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 생활비는 417.2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식의 경우 저렴한 레스토랑은 2.2달러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물품은 사과 1kg이 3.03달러였으며 감자 1kg은 0.7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끝으로 해외 영화 한 편을 관람한다면 3.67달러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8위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입니다. 네팔의 주요 산업과 상업이 몰린 중심지로 무역과 수공예품을 포함한 각종 제조업이 카트만두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1개월간 생활한다면 예상 생활비는 530.2달러로 추정됩니다. 일반 생활비가 352달러고 도심 내 침실 한 개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178.2달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품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외식에서 0.33리터 콜라 한 병은 0.45달러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유 1리터가 0.76달러, 쌀 2kg은 0.78달러였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현지 교통을 편도로 이용할 경우 0.19달러 정도의 지출이 예상됐습니다. 7위는 피니지에서 피니스와 스팍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수스입니다. 수스는 지중해 인접한 항구 도시로 관광업을 비롯해 섬유, 식품 가공 등의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수스에서 1개월 거주한다고 본다면 예상되는 월 생활비는 519달러입니다. 이는 일반 생활비 351.8달러와 월 임대료 167.2달러가 포함된 것입니다. 주요 품목을 보겠습니다. 외식에서 수입 맥주는 0.33리터 한 병당 1.64달러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사과 1kg이 1.24달러였고 양파 1kg은 0.4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기타 품목에서는 개봉한 해외 영화 한 편의 관람에 4.91달러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6위는 콜롬비아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부카라망가입니다. 부카라망가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으로 그중 신발과 의류 산업이 주력이며 무역도 활발한 편입니다. 이러한 부카라망가에서 1개월간 생활한다면 생활비는 477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중 월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 생활비는 303.2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품목에는 외식의 경우 저렴한 레스토랑을 이용했을 때 2.53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외 시장에서는 우유 1리터가 0.76달러였고 사과 1kg은 1달러였습니다. 끝으로 현지 교통을 편도로 이용했을 때의 비용은 0.5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위는 방글라데시의 남동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인 치타공입니다. 치타공은 방글라데시의 산업 생산량의 40%, 국제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에서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라 현재도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항구입니다. 치타공에서 1개월간 거주한다면 455.7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중 도심 기준 침실 한 개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87.7달러였습니다. 주요 품목으로 보겠습니다. 외식에서는 0.33리터 콜라 한 병이 0.27달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쌀 1kg이 0.6달러였고 바나나 1kg은 0.83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외 현지 교통수단의 편도 이용 시에는 0.16달러가 필요했습니다.
4위는 튀르키예 중부의 주요 도시인 코냐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각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코냐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부품 제조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종 기계, 건축 자재, 화학물질 등의 생산이 활발한 편입니다. 코냐에서 1개월간 거주한다면 필요한 생활비는 441.4달러가 필요한데 이 중 일반 생활비는 326달러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외식은 2인이 중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 14.63달러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우유 1리터를 구매했을 때 0.71달러, 양파 1kg을 구매했을 땐 0.34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끝으로 휘발유 1리터는 1.1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3위는 인도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 보팔입니다. 보팔은 호수가 많기로 유명한데 경제는 제약을 비롯해 자동차, 섬유, 전기 제품의 생산이 발달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팔에서 1개월을 지낸다면 월 예상 생활비는 364.7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일반 생활비 290.9달러와 월 임대료 73.8달러로 구성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저렴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할 경우 2.34달러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쌀 1kg 구매 시 0.69달러, 양파 1kg 구매 시에는 0.31달러의 현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외 기타로 현지에서 해외 개봉 영화 한 편을 관람할 경우에는 1인 기준 3.69달러 정도였습니다. 2위는 이집트의 기자입니다. 기자는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로 무엇보다 기자고원에 위치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이러한 기자에서 한 달간 생활한다고 치면 329.5달러의 현금이 써야 합니다. 이는 일반 생활비 259.6달러와 도심 내 침실한 개 아파트 월 임대료인 69.9달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외식에서는 수입 맥주 한 병이 1.35달러였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우유 1리터가 0.61달러, 바나나 1kg이 0.53달러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나이키의 중급 러닝화는 90.1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1위는 파키스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인 페샤와르입니다. 페샤와르는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도시로 지리적 특성상 과거에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연계해 특별경제구역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페샤와르에서 한 달간 생활한다면 292.3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는 조사 대상 557개 도시 중 가장 저렴했습니다. 일반 생활비 241.6달러와 월 임대료 50.7달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인이 중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9.78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어 장을 본다면 우유 1리터는 0.58달러, 양파 1kg은 0.2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해외 개봉 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2.17달러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